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요. 바로 혈압을 올바르게 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요, 대한심장학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 대한 고혈압학회 이사장 편우편 교수님과 대한 심장학회 의료 정보 위원이시죠. 바로 나진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이 고혈압은 사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막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많이 걱정됩니다, 교수님. 실제로 환자들 어떻습니까? 네, 사실 혈압은 네네. 뭐 200까지 올라가도 증상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무언의 살인자라고 하죠. 이게 나중에 결국 생기는 고혈압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혈압을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하자면 네네. 그 혈관 속에 압력이 높은 거를 고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이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는 모두가 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심장, 뇌뿐만 아니라 네. 온몸에 다 생긴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혈압이 높으면 네네. 뭐 뇌졸중 같은 것도 물론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것도 물론 생길 수가 있고 또 혈관이 또 많이 가는 데가 우리 몸의 눈에 뒤에 있는 망막이고요. 아, 망막도 그 고혈압 때문에 생깁니까? 그 고혈압성 망막증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콩팥에도 우리 몸에 그 노폐물을 많이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콩팥에도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혈압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 또 콩팥도 많이 망가지는 그런 게 생깁니다. 아. 특히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뇌졸중 같은 게 오게 되면 네네. 그 뇌졸중이 실제로 오기 전과 오기 후는 온 후는 완전히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네.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평소에도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뭔가 증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 증상이 있을까요? 뭐 흔히 얘기하듯이 뭐 드라마 보면은 뒷목 잡고 대표적인 증상인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아, 대부분은 아, 고혈압 증상은 아니고요. 아, 그런 증상 아닙니까? 네, 네. 아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많이 형상화됐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뒷목이 아프면 혈압이 높겠다라고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뒷목이 아픈 것 때문에 혈압은 올라갈 수 있어요. 아. 하지만 혈압이 올라가서 뒷목이 아프진 않습니다. 짠! 준비를 우리가 했습니다. 야, 이 고혈압약인데 아, 정말 다양하네요, 교수님. 이게 그냥 색깔도 가지각색이고 왠지 좀 각각 뭐 다른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고혈압은 아마 다 모아놓으면 뭐 수백 가지가 넘을 텐데요. 네네. 되게 한 네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추는 기전제 한줌기량제라는 게 있고 혈관을 이제 늘어나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것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 환자에게서 이제 그런 안지오텐신의 기능을 억제해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약제도 있고 아,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또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니까 교감신경 막 열나거나 화나거나 화가나 스트레스 받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가 교감신경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감신경의 항진을 억제해주는 베타차단제라는 약도 있고 네네. 또 혈관에 아까 말씀드릴 때는 혈관은 그 혈관 내 압력이고 네네. 액체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네네. 그런 것을 소변을 통해서 소변을 네네. 보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 이렇게 네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기전이 네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색깔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기전의 약을 다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알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복합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약제를 다 복합제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회사별로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이런 약제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요. 고혈압약 과연 평생 먹어야 되나요? 먹다가 좋아지면 끊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약을 끊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네.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약을 저희가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약제를 권할 때는 반드시 꼭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만큼 처방했다고 그걸 믿으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래서 약제를 드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만 만약 결정이 되고 나서 약제를 치료할 때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 교수님 정말로 그럼 평생을 먹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네네. 고혈압이라는 게 이제 원발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저절로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원발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고혈압의 치료의 개념이 아니고요. 혈압의 조절의 개념입니다. 방금 편우병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개념인데요. 그럴 때는 혈압을 약을 계속 드셔서라도 혈압을 정상 혈압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네. 가끔씩 보면 2차성 고혈압이라고 네. 혈압을 올리는 다른 병이 우리 몸에 숨어져 있어서 아. 그 병 때문에 2차적으로 네. 고혈압이 혈압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병을 조절을 해주면 네.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환자분들이요 고혈압 약을 이제 먹기도 하지만 이 고혈압 약 대신에 사실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먹는 거 이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좀 뺐으면 좋겠다 혈압을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런 방법 없을까요? 네, 사실 그걸 이제 통틀어서 저희는 생활 개선 요법이라고 합니다. 네네. 뭐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완전히 우리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안 하던 운동도 해야 되고 만약 술을 좋아하시면 술도 좀 줄이셔야 되고 네네. 담배 피시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안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혈압이 180이었다 그럼 이런 걸 다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 10 정도의 혈압 감소 효과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것을 하면서 혈압약을 동시에 드시는 거고요. 아. 하지만 혈압이 많이 높지 않아서 네네. 한 140, 150 정도라면 네네. 그분들은 이걸 해서 혈압을 낮추는 시도를 먼저 해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전제 조건은 시간이 답은 아니니까 그걸 해서 반드시 효과가 날 만큼 그런 생활 개선 요법을 열심히 하겠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네네. 3개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혈압도 안 떨어지고 했으면 그때는 약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네.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사실 좀 조심해야 될 부작용 혹시 있습니까? 글쎄 뭐 환자분들이 네네. 부작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본인의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약간 뭐 예를 들어 혈압이 180이었던 사람이 네네. 정상적으로 120으로 약을 먹어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 아. 예를 들어 2, 3일 만에 뚝 떨어졌다 싶으면 그 사람의 몸은 180으로 원래 적응이 돼 있던 거잖아요. 네네. 그게 120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상 혈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느끼기에는 아 내가 혈압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몸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좀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120으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다시 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이제 정상 혈압에서 또 적응을 하게 되어서 그다음부터 정상 혈압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환자분한테 제일 강조하는 거는 짜게 드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짜게요? 예, 소금기를 많이 먹게 되면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속에 물이 많아져요. 네. 물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혈압이 또 막 오르고 몸이 붓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덜 짜게 먹는 게 싱겁게 먹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네.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물을 더 넣어서 싱겁게 먹는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김치찌개를 쪼쪼름하게 잘 만들어 놓고 평상시 드시던 양의 반만 드시는 거죠. 아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네네.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그러니까 맛있게 적당히 드시는 게 더 어떻게 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 맛있게 끓여 놓으시고 면 드시고 국물은 수저로 몇 수저만 뭐 이렇게 하시는 패턴으로 바꾸시면 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고혈압 치료법과 관련된 약, 그 다음에 일상생활 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이 고혈압은 알면 할수록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베스트 닥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많이 응원해 주시면 우리 그만큼 더 신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이 영상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와,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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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심장학회에서는 심장혈관질환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의료정보 채널 대한심장TV, 대심TV를 시작합니다. 국내 최고의 심장혈관 전문가들과 함께 심장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